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개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지난날을 너무나 아름답게 또 이끄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박수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박수를 주님의 도전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능하신 일들 외우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감사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었고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은 지난 시간에 대한 믿음의 해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 메모를 해두었던 그 노트를 썼던 내용들을 다시 보았는데요. 한 일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기록한 이 내용들을 보고 저의 2017년도를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미국의 권투 선수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지미 영이라는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래 권투를 하려던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직업을 찾다가 스파링 파트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었어요. 권투 시합이 있기 전, 시합에 실전을 나가기 전에 연습삼아 두들겨 패는 상대가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스파링 파트너는 자기는 때리지 못하고 내내 얻어맞아야 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굉장히 고달픈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미 형이 세계 최고의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계의 거의 신적인 존재,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승리의 전적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마치 핵주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알리가 시합에 나가야 하면 지미는 일주일 내내 두들겨 얻어맞았어요. 맞고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다시 맞는 데 또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다가 요령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맞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움직여야 세계 최고 선수의 핵주먹을 피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맞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맷집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스파링 파트너를 그만두고 권투 선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 당시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만을 10회에 KO시키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그저 때리는 대로 맞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맞는 과정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기술을 배우다가 결국 최고의 공과 요령을 찾게 된 것이었어요.
자신의 인생길에서 가야 될 그의 비전과 꿈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직업상의 일이었다고 해도 이 스파링 파트너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개인의 삶 속에서는 부정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데다가 자신의 육체를 굉장히 무의미하게 소진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성장을 위해 쓰여지는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에게는 남겨지는 성과가 없어 보이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경험을 창조적인 경험과 그 가능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저는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태도와 이런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마저도 창조적인 가능성의 재료로 전환시키는 힘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혹시 1년 내내 쥐어 터지기만 한 그런 기분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죽어라 죽어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고 성장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간 앞에 서 계세요? 뭐 때리면 맞는 정도의 그런 역할같이 그저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느라 지난 시간에 이 꿈과 비전, 창조적인 생각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마음은 조급한데 전혀 전진이 없는, 진전이 없는 삶을 여러분 산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 MC단과 가끔 사역적인 논의를 하거나 피드백을 나눌 때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 생각만큼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배우는 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 있는 실수이고 의미 있는 실패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어야 오늘을 사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사건만큼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제가 이번 주 양재에서 회의를 하고 이 서빙고로 넘어오는데요. 길가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를 소망하자.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시제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지난 시간이 재해석되고 재배열되고 재정렬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삶 그렇게 새로운 도약과 비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강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제를 대하는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2018년도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역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게 되는 이 믿음이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만 바라보라고만 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 또한 요구하는 것이죠. 이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과거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면서 서로 상충되는 듯한, 서로 상반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해 보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같은 이사야 말씀에서 정반대로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편으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또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될까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란 이곳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이 믿음이란 바로 우리의 기억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불행한 삶인가? 잊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기억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 관계의 문제, 내면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의식이나 혹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이 과거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의 뿌리 때문이에요. 대부분 정신과나 이 심리학적으로 상담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보면요, 반드시 사람의 과거, 한 개인의 역사, 그의 인생의 지난 경험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개인이 어떠한 해석과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기억의 문제는 그만큼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 기억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억이란 과거의 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무의식에 잠재된 영역까지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나를 만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성찰할 때 바로 그 나는 누구인가? 나의 기억 속의 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장된 기억의 상자 속에 나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록의 기억의 신비라는 글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이 기억의 힘은 위대합니다. 실로 그 힘이 너무 위대합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끝이 없는 내면의 방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것은 깊고도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참 생명이 되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하여 사랑스러운 빛이 되신 당신에게 다다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기억을 자기 자신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종의 이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오늘 현재의 삶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나의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도 지금 이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 기억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삶을 망가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억이 치유되지 않고서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신의 상처로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셋업하게 돼 있어요.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기억과 믿음은 깊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기억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기억을 어떻게 필터링할 것인가? 이 기억에 대한 필터의 역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현재의 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은 미래의 나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정리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지고 과거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바꿀 수도 없어요. 뭐 그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기억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그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그들의 기억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이 추수 때, 이때가 어떤 때냐면 추수 때가 이루어지는 봄철의 시간이었어요. 헐몬산에서 이 눈 녹은 그 모든 물들이 녹아내린 이 눈들이 봄철에 강한 물줄기를 이루어서 당시 요단강은 창이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넘실거리던 요단강 안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자 요단의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겨지고 한 곳에 그 물이 쌓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였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이런 기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온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그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 홍해로 들어선 바로의 군대에게서는 자동문처럼 바닷길이 닫혀버렸어요. 만화 같지 않으세요?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심지어 만화도 안 보십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고기가 땡긴다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그 진의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아니, 무슨 새가 스스로 자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진 중에 떨어졌어요. 자신을 산재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아말렉이 그들을 치러 전쟁을 일으켰을 때 군사훈련이라고는 전무했던,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그들이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만 하면 이겼습니다.
마치 무슨 이 게임 단추 누르면 폭탄 터지듯이 기도가 폭탄처럼 그들의 전투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충분한 기적이 그들 삶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은 지금 이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미 지난 40년의 광야길 곳곳에는 질비한 기념비들이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정말 이제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 시작을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가진 자신에 대한 기억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과거였어요. 이 시간은 실패와 불순종, 불신앙의 총알이었습니다. 수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들 과거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을 뒤바꿀 창조적인 경험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했을까요? 또 다른 기적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있으면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으세요? 사건이 의미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요, 인생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관계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무엇으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 헝가리 청년이 이 이상의 예술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관해서 망치로 그 작품을 깨는 사건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자 미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예술가, 가장 능력 있는 조각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과연 이 작품을 어떻게 복구하고 복원시킬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뛰어난 예술가와 전문가들이요, 수개월 동안 한 일이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에서 턱을 개고 한참 동안 피에타를 쳐다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생각을 하고 마치 묵상을 하듯 그 주변을 맴도는 일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이 담장자가, 아니 지금 이 체류비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이 지나기까지 대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조각상을 만들 때 미켈란젤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떤 감동에서 어떤 감정으로 터치했는지 우리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숨결을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 작품을 대했던 미켈란젤로의 의도와 계획과 그의 생각과 감정, 그에게 주어졌던 영감이 그들의 가슴 속에 느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탁월한 기술이 아니에요. 다른 인간적인 어떤 자원이나 시간과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었어요. 그 작품을 만든 이의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기적의 사건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이 진치고 머물고 있는 그곳에 세워서 매일과 같이 그곳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마치 미켈란젤로의 마음과 생각과 그 계획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 수개월간 피에타 그 조각상의 주변을 맴돌고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만져보고 느껴본 조각가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난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하기 한 해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재건이 가능하고 그 계획을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길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느끼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너는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청년의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곳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들이 넘어서야 하는 한계이자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저지하는 난제와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른 땅처럼 그 뭍을 드러내고 새로운 길이 열려졌던 것이죠. 이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아직 이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에 걸어 들어간 제사장들의 믿음 때문에 그 강물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갔던 언약궤 때문이었어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졌어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요단강이 마른 땅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길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카타르, 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끊어지다. 이 할례는 영어로 cut off라는 그런 단어로 불리는데요. 끊어내다, 잘라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 그들의 한계, 새로운 시작과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난제가 끊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한 약속? 언약궤에 담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바로 이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엄청난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에 담긴 약속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었죠?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듯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 하나님 친히 적어주신 돌판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한테 완전 열받아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저였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적어주신 돌판이었는데 다른 거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돌판 던져서 깨먹고 자신이 깎아 만든 돌판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의 죄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원망을 토로했던 그 백성에게 주신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요, 고라 자손 일당의 반역과 패역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증거물이었습니다. 지금 모두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된 상징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쉐카나의 영광의 푸른 불꽃이 그 가운데 강림하실 때 보고 기억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법궤 위에 뚜껑이 있었습니다. 이 뚜껑의 이름은 쉬운소 내지는 쉬운좌라고 불리는데요. 이 쉬운좌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영광으로 그 영광의 법궤 위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그 깊은 강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신 사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치르신 사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 시간의 기억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에는 온통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립했을 창고에 넣었을 기억 속에 어떤 것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그것을 위해 법궤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과 소망을 얻었어요. 바로 지금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예배가 마치고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작년에 제가 주례를 했던 순장 커플이었는데요. 다음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간 강릉에 내려가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주례를 해줬던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주례를 했던 말씀을 이 매순간 기억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근데 1년 전에 그 주례, 신랑 신부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생각나지도 않을 텐데 그 긴장 속에서 들었던 주례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매 순간 기억하며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야,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보상한 가치와 태도에 아, 정말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감사와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을 바로 세우는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념물을 통해서 지난 시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이 12개의 돌들은요. 분명 무태에 있었던 다른 돌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생긴 모양 자체가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자연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산들에 있는 돌들의 모양은 거칠고 뭐가 나 있지만 강가에 있는 돌들은 매끄럽고 둥근 모양이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요단 한복판에 가져온 돌들은 분명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것과는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매끄럽고 둥근 그 돌을 볼 때 여기에 어떻게 이 돌이 있을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돌들은 강속 깊은 곳에 잠겨 있어야 하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땅 위로 올려졌어요.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게 하는 증표, 영원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요단강 한복판에 잠겨 있어야 할 돌들이 생명의 뭍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다.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열두 돌의 기념비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을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12개의 돌은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그들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속으로 내려갈 때 지난 시간 광야의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대항했던 이 광야의 옛 이스라엘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돌들이 옮겨졌어요. 생명의 뭍으로 옮겨졌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지명과 어떤 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 10일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을 하여 진군하기 시작했던 그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날, 그날과 같은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뭍으로 올려진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길갈이었어요. 그들은 길갈에 진을 쳤고 그 12개의 돌을 그 길갈에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불려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에서의 그 모든 수치를 불려내버렸다. 여러분, 그들의 수치, 과거의 수치가 제하여진 장소, 모든 죄와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장소,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소망이 열려진 장소, 바로 그곳이 길갈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경험이 새로워지는 거, 재해석되는 거, 부끄러웠던 지난 시간의 수치가 제하여지는 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작과 새 소망과 새 능력이 부어지는 거, 우리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는 거 압니다.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말씀에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영광의 그늘 아리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승리의 순간, 때로는 실패의 순간마다 언제나 이 길갈로 돌아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이성을 치는 것과 여리고를 치는 것에 대한 전략이 달랐어요. 이것을 누구로부터 받게 됩니까? 그들이 짠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갈의 장소에서 그들은 승리와 실패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구체적인 인생에 대한 전략을 받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마쳐지기까지 언제나 길갈의 자리로 복귀했다는 것이죠. 그곳에 진을 치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적을 향해 진군하며 공격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가 불러갔고 그들의 승리를 상기시켜주고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 다시 산 것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비가 있는 장소. 여러분, 그들의 가나안 전쟁에서의 이 헤드쿼터와 같은 작전본부이자 승리의 전초기지가 됐던 것이 바로 길갈의 장소였습니다. 기억의 장소, 기념비의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진을 쳐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인생의 진을 쳐야 하겠어요?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거듭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새로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나온 최고의 음악가로 알려진 바흐는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흐는요, 그가 작곡한 악보의 서두에 언제나 JJ라는 알파벳 이니셜을 기록해 두었어요. Jesus Juba. 마지막에는 SDG, Soli Deo Gloria, 이것을 기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적혀진 JJ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작곡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의미와 이 작품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돌리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음악가 바흐는요,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을 당신이 물음표로 바꾸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느낌표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미련한 집착과 후회를 함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다른 어떤 의문을 더 이상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탄과 찬양으로 여러분 그 영혼의 반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이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기쁨으로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영혼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그 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요. 지금 현재 구속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장래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약속의 성취까지도 내포하고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영원 구원, 천국 가는 티켓 얻는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의 삶 속에 리얼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평안과 그 치유와 그 회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과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여전히 유효한 능력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순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장래의 모든 일 속에 지속적이고 유효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난 2017년도 한 해 속에 우리가 아는 것만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기억의 관계 그 경험과 기억을 어떻게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마치 권투선수 알리처럼 지미 영처럼 그 부정적인 경험마저도 창조적인 가능성의 재료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발휘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신적인 교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렸도다 신적인 교환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까지도 유효하고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한 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채워지고 시련과 역경의 시간으로 채워졌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준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를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인생을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시선은 온통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재정, 새로운 인생에 대한 자원과 가능성이 필요하지만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라고, 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불행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수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귀한 가치와 가장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수용할 수 없는 인생의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야. 세속의 가치,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고 미련을 갖고 인생 전부를 거는 우리의 삶을 향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 있는 숨결과 호흡으로 다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저 기록된 로고소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주는 은혜. 너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과 기억마저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시네, 다시금 새롭게 하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어제 너의 인생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일을 기억하라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너는 너의 청년의 때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호흡으로 표현합니다. 루하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호흡.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친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지난 과거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새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사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의 의미와 해석이 새로워지는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합심하여 주여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새 것이 된 우리의 기억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가능케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식상하고 원론적이고 단순한 이태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혹시 이곳에 그것이 2017년도 한 해간의 일이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삶을 총칭하는 이야기든 여러분 많이 아는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상함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인생의 소득 없이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일들을 계속할 뿐이 공허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억의 그 쓴뿌리, 그 깊은 곳에 있는 절망, 아무리 새로운 것을 그 위에 덧칠해 본다 한들 그 바탕 배경이 변하지 않고는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예배 올 때마다 새로운 진통제를 투여받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다시 넘어지고 다시 절망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곳은 우리의 평생 매 순간 강조돼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 앞에 계시죠? 지금 이곳에 찾아와 주십시오. 청년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손으로 붙들어주세요.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 네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좋아, 어떤 것을 잘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과거를 두세요. 그러면 그곳이 길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의 너의 모든 수치를 불러버리겠다 말씀하신 그 길갈의 장소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지난 한 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시금 그 앞에서 재해석하고 재배열하고 재정렬시키고 그래서 흐트러지고 어그러졌던 인생의 이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없었던 망가진 악기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튜닝된 아름다운 하늘의 선율을 고백하는 주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